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드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코다에서 시게이트 파이어 쿠다 SSHD 맞나요? 아무튼 그걸 이테라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플스가 제가 그때 얻었던 게 이벤트로 당첨이 됐던 게 500기가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이테라로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를 산 거는 그러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컴퓨터를 살 때에도 되게 용량을 넉넉하게 사기 때문에 저는 뭐 교체하는 것도 처음 찍을 거고 아마도 교체하는 것도 처음 찍고 이렇게 여는 것도 처음 찍고 따로 뭐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네요 단촐하게. 나이프는 백. 이것도 혹시나 나이프로 열어야 되나? 오늘 나이프로 열어야 될것 같네요. 힘주면 왠지 모르게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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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떨어졌는데. 괜찮을라나? 어차피 뭐제 본명 드러나도 뭐 딱히 뭐. 이렇게밖에 안 오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풀어서 올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오른쪽 전풍 스티커를 HDD에 부착해주세요. 어디에다 부착을 해야 되는지는 말이 안 적혀져 있고, 이렇게 제 손바닥만하게만 나왔네요. 아까 전 떨어졌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뜯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플스 바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쪽에다가 부착을 해야 될지. 오른쪽. 오른쪽에 전풍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뭐, 이렇게만 봐도 잘 보이죠? 딱히 뭐 뜯지 않아도. 근데 되게 포장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왠지 장난감 포장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 네, 바로 플스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네요. 네, 이번에는 하드 한번 교체를 해야겠죠. 이거 일단 잡아 떼라고 하던데, 눌러가지고. 됐다. 이렇게 하고, 가운데 거 제거를 하고, 나사도 되게 신기하네.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필스 마크 그거 패드에 있는 딱 그거네요. 아 이거 다 열어야 되나? 되게 좀 귀찮네요. 안 열어지는 것 같은데. 됐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는 거구나. 아, 먼지인가? 패킹 뭔가 건들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열면 된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요. 초점이 잘 이거를 열고 이거를 하나를 빼고 여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무 패킹인가 본데 약간 먼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손을 안 댔으면. 저것까지는 열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가운데 거 하나만 열면 되네요. 이거는 참 좋네요. 그래도 확실히.
이거 하드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참 애매한데. 빈 케이스 외장하드라고 쓰게 빈 케이스라도 어디서 구해 써야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빼고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된다고 했죠. 제대로 잘 조립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빼고. 오, 이거는 어디 건지 한번 볼까요? 확실한 건 시게이트 건 아니네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500기가죠, 이거는. 500기가 놔두고. 아, 근데 잠시만.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고.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해야 한다. 구멍이 약간 너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보시면 아실려나? 이렇게 보시면 아실려나? 그러니까 구멍은 큰데 여기는 작고, 그러니까 좀 띄워서 해야 돼요. 띄워서 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두 개를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힘들다. 일단 하나는 연결이 됐고. 구멍을 맞춰가지고 나사를 조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됐다. 안 됐나? 안 되네. 아, 저 수전증이. 수전증 오지겠다, 진짜. 그냥 차라리, 그냥 근처에 있는 필수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수 있어요. 수전증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가지고. 일단은 뭐 저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참할게안 되는 것 같은. 구멍이, 그러니까 이 덮는 케이스가 너무 크고 SSHD가 너무 작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닐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밑에 두 개를 잡고 하나 연결하고 하나 돌리고 그다음에 놓고 하나 연결하고 하나 돌리면 딱될거 되긴 해요. 됐다. 이렇게 해왔던 거였죠?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플스를 켜보면 알겠죠? 아, 그 SSHD는 총 15만원 주고 샀어요. 2테라라서. 거기 그 예판넷에 그거 따로 이벤트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니까 제가 좀더 늦게 사가지고 그거를 못 구했는데, 그니까 외장 하드까지 준대요. 하드 커버. 그니까 플스 SHD를 빼고 나면은 나오는 그 커버를 준대요. 그거를 커버는 한정 수령이라가지고 저는 못 받았고. 네. 전 어차피 나중에 처분을 해야겠죠, 500기가. 다시 덮어줍니다. 이거는 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산 거기도 하고. 자, 제대로 잘 끼워졌죠?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한번 봐야죠, 이제. 하드 교체는 여기까지고요. 설명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은 아니고 홈페이지 링크 올려드릴게요. 아이쿠다에서
그러니까 SSHD를 사면은, 그러니까 플스용 하드, 노트북용 하드 그걸 사면은 밑에 이거 플스 구형, 제건 구형이죠. 구형이랑 신형 둘다 교체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고요. 원래니까 처음에는 언박싱 따로 이거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따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냥 두개 합쳐서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